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고 매매 포인트도 잡아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웃고는 있지만요. 정말 네. 좋지 못한 시장입니다. 이 WTI가 9거래일 연속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 우리 시장도 오늘은 하락 중입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로봇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하방을 좀 지지를 했고요. 오후에는 반도체주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현재 반도체나 로봇, AI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은 전형적인 개인 수급과 그리고 기관 수급,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밈에 대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힘 뭐 이런 부분도 좀 작용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또는 이제 카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이런 곳에서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트렌드하게 자리 잡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로봇주라든지 또는 AI 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밈들이 대단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급적인 힘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저는 유가라고 봅니다.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은 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그 위기적인 부분 자체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8월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략 비축유에 대한 부분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 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것은 브릭스에 대한 부분에서 브릭스의 8월 중순에 회의를 한 이후로 중동 쪽에서 이제 브릭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감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시장에 나타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위기로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지만 시장이 쉬쉬할 때 뭔가에 대한 위기가 왔지만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 그때가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유가가 딱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다고 봐요. 유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험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자라는 정도만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로 이런 유가에 대한 흐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에 대한 결정이 세 번 남아 있습니다. 그 세 번 남아 있는 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유가에 대한 상승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에너지의 전략 무기화는 조심해야 한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유가와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이 코너 통해서도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이번 주 내내 강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잘 갈까요? 네, 뭐 일단 그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 밈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면 거기서 대장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대 오토에버 네.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도 또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들인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뉴스를 좀 찾아본다면 이 퀄컴과 아마존이 우리가 자동화 혁신 가속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과 현대오토에버가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우선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저희 추천주이기도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현재 이 자율주행에 대한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과정들 자체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넥스트 칩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급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깨지 않고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양극화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신고가 한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탄력을 붙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넥스트 칩도 수급에 대한 힘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텔레칩스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가 지금 현재 매직 가격이 약 18,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저희도 5월 달에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우리가 이런 매집 가격 대비해서 약 두 배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재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계속 현대차 그룹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텔레칩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부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한 3만 원, 3만 5천 원 밴드까지는 지금은 이런 밈을 좀 타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면서 이 기업이 주로 이런 발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HUD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 유리에 보면 화면이 뜹니다. 예. 유리예요? 예, 그 계기판? 아, 계기판 말고. 네, 앞에서 오. 이제 차량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는 HU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 텔레칩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에 따른 재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유비벨룩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달성한 텔레칩스 지켜봤습니다. 아,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더 가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이라든지 유진 로봇 같은 종목도 올라가고 또 오늘은 감속기 관련 기업들까지 좀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네요. 우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BB테크, 유로메카, 오늘 SPG 이런 기업들 공통점이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우리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감속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되고 대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키워드를 좀 찾는다면 삼성에 대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 바로 삼성이 출시를 임박했던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이렌시스라는 기업이고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맥신 관련된 기업으로 한번 크게 급등 양세가 나타났는데 사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된 로봇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20년 이상 물류 로봇을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는 가운데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추천주이기도 했던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삼성과 관련 연관성이 있다고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 지금 이제 스팸 관여 가드 종목까지 지정이 되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삼성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은 장 초반에 20% 급등했지만 또 장 후반에 하방 VI가 한번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원유가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보면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100% 이상 넘어왔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억입니다. 1억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네. 루닛, 뷰노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영업이익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자체로 솔리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이미 매집 가격 대비해서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부 익션은 반드시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살펴볼 종목은요.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조금 전에 원유 관련주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원유는 안 봤으니까요. 원유 안 봤으니까 원유 관련주 네,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원유 관련된 부분 자체를 짚어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원유에 대한 가격은 추세적 변화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우리가 LNG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저가에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속기 관련 빨리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감속기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작은 관절, 그게 손가락에 들어가는 마디에 들어가는 관절 같은 감속기를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고 우리가 손목이나 팔목에 들어가는 조금 큰 거, 발목 같은데 큰 감속기를 RV 감속기 또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로 합니다. 그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는데 우리 작은 감속기는 납품처가 많겠죠. 그래서 현재 보면 SPG도 그렇고 SBB테크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작은 감속기 납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지금은 이제 발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먼저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협동 로봇이 들어가는 거 말고 전기차용 감속기라든지 또는 일부 로봇에 대한 감속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여기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기업 관련된 부분도 봐야겠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 내지 11월 달에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모니 감속기랑 IV 감속기 중에서는 뭐가 더 유망해요?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가 납품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로봇은 다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허가 만료됐던 것이 2년 전에 만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도 그렇고 RV 감속기도 그렇고 특허의 90% 가까이를 일본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특허 만료가 지금 하나씩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재평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삼익 THK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이 삼익 THK의 중요 키워드가 한 가지만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삼익 HDS. 우리가 그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HDS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삼익 THK의 계열사가 삼익 HDS가 있는데 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국내 기업들도 현재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유통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삼익 THK가 계열사로서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주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산업 로봇에 대한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삼익 THK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 상단에 15,000원, 그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삼익 THK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